16승 2패.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2위 팀과의 대결 전적이다. 승률 8할 8푼 9리로 압도적이다. 10번 싸우면 9번은 이기는 승률이다. 기아 타이거즈는 9월 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9회 초 터진 이우성의 결승타로 6대5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15대13으로 제역 전승에 이어 연승이다. 삼성전 2연승으로 기아는 75승째를 기록, 2위 삼성을 6경기 반 차이 굳건한 선두를 유지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첫 정규 시즌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아는 남은 18경기에서 12승만 하면 자력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다. 매직 넘버가 12인 셈이다.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에 바짝 다가선 원동력은 2위 팀과 맞대결 성적에서 나왔다. 올 시즌 기아는 유독 위기 상황마다 2위 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강한 면모를 보이며 격차를 벌렸다. 기아는 올해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2위 팀을 만난 18경기에서 16승 2패로 무려 8할 때 승률을 자랑한다. 다른 팀은 몰라도 2위 팀은 확실히 잡고 또 잡았다. 2위 팀이 기아를 만날 때마다 패하자 호랑이 꼬리 잡기에 저주 2위 팀 패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기아가 2위 팀에 좋은 성적을 올린 건 특유의 응집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아는 해태 시절부터 큰 경기에서 남다른 승부근성을 발휘했다. 전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힘으로 한국시리즈 11번 진출 모두 우승하는 한국시리즈 100% 승리 신화를 썼다.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때는 더 큰 응집력을 보여줬다. 현재 기아는 내일 이일이, 윤영철 등 선발 투수진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다. 12승으로 팀 다승 1위인 내일은 턱 관절 골절 중상의 정규 시즌을 마감했고 포스트 시즌 출전도 불투명하다.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주던 타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이다. 기아가 큰 경기에 강한 타이거즈 전통을 이어가 7년 만에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쥘지 벌써부터 주목된다.